좋아하는 담임 선생님? 저는 재유. 와! 자, 오늘은요, 재유랑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아주 아주 재밌는 보드게임을 할 거예요. 아니, 뭘 보고 있는 거야? 자기 친구들을 보라고! 자, 그러면 우리 재유는 보드게임 좋아해요? 네. 정말 얼만큼? 이만! 오, 정말로 좋았어. 그렇다면 과연 이 게임도 좋아할까? 이모가 보여줄게요. 원! 투! 쓰리! 계속 보고 있네. 원! 투! 쓰리! 야! 뭐야, 뭐야. 우와, 이거 어때요? 좋아요. 이거 뭐야? 자, 재유가 읽어주세요. 로켓몬키. 맞아요, 로켓몬키. 과연 로켓몬키는 어떤 걸까? 자, 보니까. 자, 재유가 한번 읽어줄래요? 원숭이 몰래 바나나를 따죠. 원숭이 몰래 바나나 딸 수 있을까? 어? 몰래 바나나를 따죠. 그러니까, 어? 이것도 이거 봐. 화가 나면 펄쩍 뛰는 로켓몬키. 화가 나면 펄쩍 뛴다던데? 아니? 내 바나나를 가져가려는 녀석은 아주 혼내줄 거야. 아니? 아, 자, 그러면은 게임 방법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재유가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바나나를 굽고 원숭이를 앉히세요. 이렇게 앉히는 거야. 그 다음에? 주사위를 굴리고 바나나를 뽑으세요. 그 다음에? 원숭이가 화내기 전에 바나나를 많이 모으세요. 아, 그러면 요렇게 바나나 이 바나나 나무라고 해야 되나? 바나나 나무 요 위에 원숭이를 딱 꽂고요. 우리가 바나나를 빨리 뽑아야 돼요. 주사위를 딱 골라가지고. 그래서 주사위에 바나나가 한 개가 나오면 한 개만 뽑고, 두 개가 나오면 두 개를 뽑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원숭이 몰래? 바나나를 빨리 더 많이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유,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정말요? 네. 담임 선생님이 이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정말이에요? 좋아.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Let's go! 친구들, 여기 설명서가 있어요. 오, 설명서가 있고요. 자, 그다음, 아니, 이거 뭐야? 에, 이건 왜 종이네? 자, 이건 종이고요. 그거 뭔 것 같아요? 우와! 여기 앉히는 거. 거기다가 바나나, 이게 뭐야? 바나나가 있다, 그치? 근데, 어머, 귀엽다. 이거 누구예요? 로켓몬키? 얘는 그냥 몽키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원숭이가 안돼 화상 같은 건가 보다, 그치? 우와, 멋진데요? 여기가 바나나. 네, 재유 빨리 뜯어보세요. 자, 자, 재유. 지금 여기다가 그러면 원숭이를 딱 꼽아봐, 재유가. 아, 아직! 오, 됐다, 됐다. 우와! 친구들 보이나요? 우와, 딱! 또 이것도! 자, 이거 뭐예요? 바나나. 그렇죠, 바나나를 이렇게 꼽는 거야. 자, 일단 꼽아보세요, 이렇게. 일단 꼽아보세요. 아니, 거꾸로. 옳지. 그러면은 모기가 다 꽂아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게임 준비를 다 하고 주사위에 그림을 잘 봐달래요. 자, 여기 바나나가 한 개 있는 거는 바나나 한 개를 뽑아서 자기가 가지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두 개는요? 그러면? 두 개. 그죠? 두 개를 아, 한 개씩 차례대로 또 두 개를 하면 되고요. 자, 근데 선물 모양이 있어요. 선물 모양.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다른 친구 이름을 하면 부르고, 그러니까 이 반유 선생님이겠지? 재유는 반유 선생님 이름을 부르고 내 앞에 있는 바나나 내 앞에 있는 거를 그냥 마음 좋게 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다른 친구 거를 무조건 뺏어 오는 거네. 그래서 두 명이 하는 것보다는 세 명, 네 명이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윤은 누구랑 하고 싶어요? 지연이요. 지연이 또? 지연이 또?
하나의. 오, 좋아요. 그렇게 네 명이서 같이 하면 너무 재밌겠다, 그치? 네. 그럼 이거 가져가서 다음에 같이 한번 해봐. 네. 알겠지? 네, 그러면 제이부터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로켓몬키 가지고 놀기. 바나나가 많아서 네, 조금 빨리 지금 영상을 돌렸고요. 주사위를 열심히 굴려가면서 재미있게 네, 게임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주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뭐 잘못 꼽았는지 몰라도 이 원숭이가 튀어오르진 않았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자, 반전 선생님은요. 원! 그 다음에 투! 또! 3 4 네 4 네 개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제이군요. 세워주세요. 하나 1 2 3 여기 뚜리 어디 있어? 뚜리 보여줘. 친구도 안 보여. 3 4 그 다음에 5 6 또 7 8 그래서 나. 모두 몇 개? 아니야, 너 8이야 이 사람아. 봐봐,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개. 자, 그래서 팔 대 4로 누구의 승리입니까? 듀의 승리입니다.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 할 말 있어요. 뭔데요? 친구들도 로켓몬키 한번 가져가 보세요. 아, 그 얘기 하고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반연 선생님이랑 재윤은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네, 안녕.